마지막 무대니까, 마지막이니까, 끝이니까. 피날레 운영입니다. 네. 이영원입니다. 이게 멋있어요, 오빠. 들어도 한결같이 멋있어요. 일단 정지! 죽을래? 죽었다. 하셨습니다. 축하 파티 가셔야죠, 쌤. 그래. 가시죠. 빨리 와요. 일단 정지해. 무대 끝까지 쓰고 턴 위치 파악하고 무대 아껴 쓰면 누가 상 주나? 이왕 한번 올라와 본 건데 기분 마음껏 누려보라고. 피날레 잘 봤어요. 출입구 잠궜을 거야, 밖에서. 나갈 수 있는 입구 여기밖에 없는데.
저 여기 있는 거 다 봤어. 아까 무대 위에서 나 안 보던데. 안 보는 척하면서 슬쩍 봤어. 한번 서보고 싶지 않아? 여기 올라오기까지 뭐 좀 고생스럽지만 한번 서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러려고 제2헤어에서 샴푸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 제2헤어만 있는 건 아니야. 생각 있음 한번 해보든가. 자유지. 저 가요, 영부? 1등 하면 옛날에 선생님처럼 가요? 날 봐서 알겠지만 테스트 1등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내가 갔으면 좋겠어요? 모르겠어. 그냥 이 손끝에 한번 맡겨보려고. 출국 일주일이나 미루고 개인 과외까지 해줬구만. 김 빠지는 소리만 팍팍 해라 아주. 아무래도 나한테 1등은 무린 것 같단 말이에요. 너 왜 이렇게 사람을 꼬셔대? 그니까요. 아,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어. 타고났어, 내가 보기에. 아니에요. 어? 진짜 아닌데. 그래. 선생님. 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그죠? 아니.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는데. 너 테스트 치는 3개월 뒤로. 우리 오늘은 뭐 할까요? 야마다 타다시, 응? 한국 이름은 리무노, 제규 브레. 왜 이 사람을 미행이라는 거냐? 잘은 모르겠는데 뭐 얘한테 받을 돈이 있나 봐. 여기 뭐 붙은 것 같은데.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뭐 업계에서 최고시라고. 너 말이야, 유한수뱅 믿고 너무 무리하는데. 너 어떡할래? 살인자로 감옥 갈래? 아니면 나랑 협상할래? 아니 그게 이 새끼야, 내가 왜 살인자야. 가만 가지고 우리한테 와. 너 진짜 죽고 싶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 하나 죽이는 거 일도 아니야. 지금 어디야? 당장 나 좀 보자 이 새끼야.